안녕하십니까. 문완식일입니다. 제가 양일본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참,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모든 암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강의는 12,000명이 모이는 그회 중에서 해야 될 강의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오면 이 비능률적이잖아요.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사업을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재림교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건강 선교 방법도 이보다 더 좋은 기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훌륭한 목사님들과 더 훌륭한 의사님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서 온 땅이 환해지는 그 영광스러운 누진비 운동에 속히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찬미 하나를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신예수님, 영원하다. 주님의 사랑 크셔라.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신예수님, 영원하다. 구원의 강물 넘치네. 주님의 사랑 크셔라. 제가 2006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에덴 요양병원에서 은퇴 후에 자원봉사자로 봉사했습니다. 그때 그 에덴 요양병원에 한 200석 되는 그 병실이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환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친다면 100% 치유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뉴 스타트 법칙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에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넣어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완치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말씀으로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두뇌와 심장과 폐와 위와 오장육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새로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도 주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래서 불치의 상태에 있는 뉴스타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들었다가 예수님 재림 시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완치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가 다 완치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육신의 질병과 영적 질병도.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기적적으로 안 고쳐주시는가? 그럼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다음에 30년 혹은 40년, 50년을 더 살다가 죽는 것보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 그거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 지금 기적적으로 기도응답으로 고쳐주시면 다시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타락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절망적인 불치병 상태에서 회개하고 우편강도와 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잠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온전히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생애를 살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봉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되면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그 준비된 그 상태에서 겸손하게 회개했을 때 우편강도와 같이 잠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을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좋지 잠깐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데 나중에 점점 교만해지고 타락해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안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혹시 기적적으로 안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지금 상태에서 죽는 것이 영생 얻는데 가장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 안에서 찬송하면서 잠들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ABC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Ask, 구하라. Believe, 믿으라. 그 다음에는 Claim,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축복을 구하거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첫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서로 좀 미워하거나 원수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먼저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순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서적인 천연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은 생명과 건강과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건강의 법칙을 성경에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혹시 불순종해서 병에 걸리면 그 다음엔 다시 회개하고 다시 건강법칙을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십계명과 건강의 법칙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서서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선은 예방만 하면 하느님의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사실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걸리는 질병이 한 가지도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감기도 안 걸릴 수 우리가 건강 원칙 중 감기 안 걸려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에 따끈한 물 두 컵씩만 마셔도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식물을 곡식과 과일과 견과류 그것만 골고루 먹으면 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대로 순종하면 이제 치유가 되고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작은 축복보다도 7, 80년, 100년 잘 살다가 죽는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1980년도부터 84년까지 베이커스필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서구 동생 이인우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아주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뇌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 교인들도 가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결국은 기도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착한 청년이 그 노름하는 그런 습관을 못 고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 청년은 기적적으로 이 30대인데 아직 청청이 살 길이 먼데 왜 안 고쳐주셨을까? 다시 고쳐놓으면 다시 그 노름하는 그 습관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그 상태에서 우편강도와 같이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진실로 믿고 주 안에 잠든 사람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 때는 불멸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합니다.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2절에 말씀했어요.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있을 때 한 50대 여인 그 암 말기에 있는 그 부인을 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죽을 날이 몇 날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너무나 속 썩이고 술로 안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그렇게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이렇게 늘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자기가 몇 날 못 살 거를 뻔히 알면서도 늘 항상 웃고 그렇게 살아요. 그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자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잠깐 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텐데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제가 그 추상옥 장로님 제 친구 그 딸이 거기에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쯤 돼 거기 입원했다가 다른 요양원으로 갔다가 얼마 후에 잠들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이미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추상옥 장로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주 대답이 명랑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사모제에 갔다 오는데 아 우리 딸이 그 잠들기 전에 그 마지막 임종시에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 남편 아들 딸 12살 10살 그래요. 아들 딸이 그리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 뭐 친척들이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 이렇게 둘러 있는데 한 사람 인사하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만나자고 자기 남편에게도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고 자기 아들 딸도 너희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다시는 병들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고 꼭 만날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아버님이 어느 유명한 대학교의 안과 과장인데 그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꼭 아버님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유언을 하고 근데 너무나도 금방 죽을 40대 초반 그 이 며느리가 얼굴이 평안하고 그렇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꼭 믿겠다고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유언을 마친 다음에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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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다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탁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이별의 침상에 있는 친정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 자매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 아들, 딸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울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분위기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울지 않았고 울음이 나오지도 않고 울 수가 없었어. 너무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 어머니, 그
아니, 그 아들 딸이 딸이 죽는 것을 보고 그냥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아무도 눈물이 나오지가 않았다고 그래. 그 참호주에 갔다 오면서도 그렇게 영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잠든 사람은 죽을 때도 푹이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도 그 불 속에서 타면서 찬송하면서 허수와 죄를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친 사람은 죽음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1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제가 사는 집에 거기에 그 집회할 만한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에 베트빌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2개월 동안 평신도 전도자 훈련 학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 30명 모였는데 아시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탄 그 수영 선수 최윤정 자매가 거기 와서 2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엔 빅베어레이크에서 침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재림교인 가운데 훌륭한 치과의사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들은 자궁을 절제하고 떼어내버리는 수술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했어요. 이 아이가 참 아깝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최인정 자매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태 속에 있는 어린 생명을 죽여야 되는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에덴 요양병원에 와서도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혼자 캄캄한 그 밤중에 그 요양병원 그 기도실 예배실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는 수술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달라고 수술하지 않고 아이도 살고 저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했겠죠. 근데 그 저 창문 저쪽에서 저 환한 광채가 자기에게 비춰오는 것을 그러고는 이제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다시 해보니까 암이 깨끗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다닌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한 20살 좀 넘었을 거예요. 이제 지금 대학교 졸업했겠죠. 요 근래에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주께 온전히 바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글렌 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목회자 수행회를 했는데 정말 그때 아주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회기동 본부교회에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그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돌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ABC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시간시간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밖에서 이제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즉시 Glory to God,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바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외의 모든 기도와 모든 소원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쿤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들만 8명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젖소가 있었는데 그 전염병이 돌아서 그 동네에 있는 젖소들이 다 쓰러졌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쿤 목사님 아버지의 젖소도 쓰러져서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실신 상태에 있어요. 이제 죽을 시간, 이제 시간 남았어요. 몇 시간 남았는지 모르지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쿤 장로님, 이 쿤 목사님의 아버지가 자기 식구 열 식구를 다 그 젖소 주위로 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 젖소 배에다가 등에다가 전부 다 손을 얹고 열 식구가 기도를 드렸는데 말라키 3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충실하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젖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 성경에는 3573개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드리고 눈을 떴는데 그 젖소가 눈을 떴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밥을 잘 먹으면서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그 동네에서 다른 소들은 다 죽었는데 이 소는 거의 죽었다가 기도응답으로 살아났어요. 이거를 그 8명의 아들들이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 응답받는 것을 소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니까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세상으로 불신으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5명은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글렌 쿤 목사님인데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3명은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쿤 목사님의 어머님이 49세 되었을 때 심장
판막증으로 인해서 심장 판막이 고장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실신 상태에 있었어요.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심장 판막을 다시 수술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의학적 기술이. 그때 그 군 장로님은 자기 아들 8명을 그 어머니 침상 주위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어머니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군 장로님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기도하고 작은 아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 글렌 군 목사님이 6살 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머니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꼭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6살 먹은 막내 아들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그 심장을 하나님이 수술해 주셨어요. 새로운 심장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침상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한 그 8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이 막내 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목사가 됐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요. 근데 이 군 목사님도 위암 말기로 다 죽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95세까지 건강히 살면서 전 세계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무슨 일인가?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만 전도했지만은 그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넓은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73년 신하자가 위암 말기였습니다. 이 신하자가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참 삼육대학 다닐 때 가정과를 졸업했는데 저는 그때 신학과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보면요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참 얼굴도 예쁘고 아주 좋아요. 그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투표를 하게 했는데 미스 삼육을 뽑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미스 삼육으로 뽑혔어요.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제 저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후에 많은 그 목회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결혼하자마자 한 달도 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년 만에. 그때 우리 집사람이 튼튼해 보이는데도 심장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냥 까무러쳤어요. 실신했어요. 그런 그 후에 세 번이나
자연유산을 했어요. 그 한약을 먹고 위를 보호한 다음에 첫 딸을 낳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딸을 낳고 마지막 그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7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는데 이 폐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얗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결핵이라고 그렇게 오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핵약을 이렇게 한 주먹을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쫙 가라앉았어요. 잘못된 약을 먹어서 그렇게 몸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 몸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 밤에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연탄가스로 세 번을 완전히 실신 상태에 있었어요. 그 제가 뜨거운 물 이제 손발 당겨서 주물러가지고 왔다고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날인가.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몸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악화돼서 너무나 참 형편없이 이렇게 뼈와 가죽만 남게 됐어요. 그때 고무경 목사님 합회장인데 큰일 났어. 우리 집사람 보면 이 안 목사 호랩이 되겠어. 그렇게 다 보는 사람마다 다 죽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생병원에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신랑이 두째째 누구야? 이렇게 될 때까지 인제서 병원에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말기랑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 이제는 수술할 가능성도 없다고, 수술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위생병원 간호사인데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3개월 이상 못 사니까 제가 먹고 싶거나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거. 제가 병원에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이 아랫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완전히 눈만 감으면 시체예요. 그냥 뼈와 가죽밖에 있는 것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줄줄 나와요. 하염없이 소리 없이 눈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세 아이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그때 큰 딸이 8살, 작은 딸이 7살, 막내 아들이 5살인데 이 제미가 죽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군대에서 항상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 제 주제가 했던 그 노래를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미를 1절부터 3절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찬미를 불렀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어 도와주실 주 예수님밖에 없네 한 그 노래. 제가 그 노래를 두 개를 부를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내가 군대에서 그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의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주시겠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두 개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제가 서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다음엔 모든 죄를, 제가 혹시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죄라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저 아내의 지은 죄도 용서해달라고, 자녀들의 지은 죄도, 그렇게 죄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고 믿었을 때 주님이 그걸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문둥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중풍병자도 38년 동안 모든 병자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저 자신과 제 아내와 세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이전에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애를 살았지만은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피로 사신 영원 구원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온전히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시면 아내와 제와 자녀 삼남매가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흘 안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사흘 날짜를 정해줬어요. 왜 그랬냐면 사흘 후에 유생병원에 다시 어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서 이제라도 수술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이 그 의사들이 칼을 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세 번씩 사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사흘이 끝나는 날이 목요일부터 기도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일몰렵에 드리는 시간이 그거 사흘이 딱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일몰렵을 딱 드리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참 이상해요.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릴 때 그냥 그 아주 신선한 햇빛과 같은 그 빛이 제 머리에서부터 스치고 지나가는데 온몸을 쫙 스치고 지나가면서 발끝까지 씻어서 지나가는데 통증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기도 응답했다. 이제 그런데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지고 발걸음을 가볍게 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제가 이제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나는 고쳤으니까 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뭐로 하냐고.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갔어요. 열흘 동안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왔어요. 아, 하고 왔더니 열흘 동안에 우리 집사람 얼굴이 살이 쪘어요. 그리고 살이 쪄고 아주 예뻐졌어요. 아, 너무나 감사해요. 그 이제는 가서 이제 마지막 진단을 해보자. 그리고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의사들이 깜짝 두 번째 놀라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깨끗이 났냐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든 의사들이 다 보고, 그 다음엔 우리 여동생한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열흘 이렇게 동안에 이렇게 완전히 났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기도했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81살이 82살이죠. 한국 나이로 지금 아직도 열심히 대추밭에서 노동을 하고, 이제 우리 다섯 식구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대로 오아시스 월드미션 세계 선교회, 오아시스 선교회라는 그 난프로핏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국 선교 10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선교 11년 했는데, 참 우리 아들은
매달마다 3,000불씩 요하신 성교회 바치고 자기 교회에 또 바치고 그래요. 저도 은퇴 자금 가운데서 은퇴해서 나오는 돈 중에서 2,800불 나오는데 1,000불은 이 오아시스 선교회 바치고 한 7,800불은 교회에다 바치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우리 집사람 대추농사 해가지고 1년에 3만불, 4만불 정도 그렇게 이 선교 사업에 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10만불 정도를 인도 선교 사업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 10년 동안에 45회 대전도 집회를 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축복하셔서 교회를 167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는 한 것도 사실 뭐 한 사람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말재간도 부족하고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믿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단지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쁨만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고요, 저는 엔조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시면 서서히 뉴스타트 방법으로 고쳐주시던지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던지 만일 하나님이 보실 때 잠재웠다가 부활시키는 것이 더 좋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안 고쳐주실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찬송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산다면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도록 품성이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하고 이타적인 사랑의 성품으로 천국에 합당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박사학위도 갖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함으로 회복된 다음에 뭐 세상에서 좀 더 엔조이 해봤자 그게 며칠 안 가요. 얼마 아니면 한 3, 40년 있으면 다 죽어요. 이 땅에서 그 영혼 구원 외에는 보람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남는 것은 그 하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한 일 가운데서 영혼 구원. 저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행복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바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희 대추밭에서 제가 노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수입의 80%를 수입, 네트 인컴 총 순수입의 80%를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복음 사업에 바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만이 최고로 행복한 일이에요. 그 복음 사업에 헌신할 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고에 가는 것도 88세지만은 이제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찾아오신 모든 환우들, 육체의 질병을 믿음의 기도로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완치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죄 없는 하늘나라, 이기주의자들이 하나도 없는 하늘나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봉사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행복한 천국에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지옥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그 영혼들을 지옥불에서 구원해내서 영원한 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가장 보람되고 선한 이 영혼구원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